안녕하세요. 머둠체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4월 14일 CNBC 기사에서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 샤오펑이 자율주행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 샤오펑이 자율주행 반도체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샤오펑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인 신저 우는 다른 자율주행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에 관해 모든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샤오펑은 수요일에 새 전기 세단인 P5를 출시했습니다. 샤오펑은 오늘 0.25% 하락했네요. 본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메이커 샤오펑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를 스스로 만드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는 뉴스 웹사이트 36KR이 샤오펑이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작은 팀을 꾸렸다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샤오펑에서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 신저 우는 자율주행 운행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저우 부사장이 말하기를, 글쎄요,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드릴 순 없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는 많은 옵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최선의 길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에서 잘 해왔습니다. 라고 우 부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기자가 샤오펑 내에서 칩을 생산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우 부사장님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사장님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샤오펑은 수요일에 P5 전기차 세단을 출시했습니다. 이 전기차에는 라이다와 지도를 찾아서 가게 해주는 첨단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P5가 자율주행을 할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샤오펑의 P5는 엔비디아의 칩으로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조정석을 위해서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요일에 출시된 P5 세단이네요.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제작한다면 샤오펑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을 더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퀄컴과 같은 회사에서 수급 불균형이 올 수도 있는데 자체 제작을 하면 이럴 일이 없다 이거죠. 샤오펑은 중국 내 전기차 경쟁자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이게 그 경쟁자뿐만 아니라 이제 막 전기차에 들어온 바이두나 샤오미 같은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 부사장님은 P5에 대해서 경쟁자들보다 엄청나게 향상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술 회사들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지난달에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자금 모금을 했었고, 샤오미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전 세계 반도체 부족에서 중국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 회사들이 반도체 개발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한 인터뷰 영상을 보겠습니다. Mentioned NVIDIA and Qualcomm, they are all high-end chips. And also, you know, so far, actually, as you mentioned, NVIDIA and Qualcomm, they are all high-end chips. And also, you know, compared to some of the, let's say, big players in the space, our volume is still at a relative low at this point. So this actually give us an, you know, an advantage in this kind of a crisis situation. And you know, we are working obviously very hard, and with our you know with the rest of the supply chain, we have so far managed this situation pretty well, and we do not see this will be a big disruption for us at this point yet. And you don't expect any disruptions, especially as you launch the P5? Not at this point. Talk to me about a report I saw the other day around XPeng developing its own in-house autonomous driving chipset at this point.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at? I understand it's early stages, it's a small development team at the moment. Well, I cannot say too much about that. Essentially, this is we are obviously, as many of our competitors, the competition in China market is fierce at this point, as you correctly pointed out early on as well. So we are looking at all options. What are the best ways to keep our advantage, you know, in the competition? So far we are doing very well in software, but moving forward we are looking at all possible options how to keep us you know winning this competition. So this includes looking into and exploring your own chipsets as well. That's one of the directions, absolutely, yes. 이 인터뷰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P5 세단 출시했는데, 워낙, 샤오펑의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자가 반도체 자체 제작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이우 부사장님께서 웃으면서, 구체적으로는 말 못하지만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대응을 해 나갈지 쭉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둠 최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